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양 강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학회란 말이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학회. 그 다음에 이거는 청원. 학회란 말이 한자로 이렇게 써 있을 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청원의 꿈을 꾼다. 이건 학회 무변 근시 안 청운 유로 지위제라. 학회, 학문은 바다와 같다. 학문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무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이 없다. 이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데 이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가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때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가는 과정. 그래서 학문은 바다와 같아서 무변 끝이 끝 변자예요. 끝이 없으나 근시한 근 부지런히 해야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냐? 언덕이 있는 것이다. 근데 학문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으나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가면 하나씩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 이러면.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데는 막 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입니다. 근. 부지런한 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청운. 청운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청운은 여기가 앞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청운, 청운이란 말이죠. 이것은 청운에는 길이 있는데 유로 청운까지 가는 데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길로자 길이 있는데 지위제라 지가 즉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자가 사다리제자입니다. 사다리제자 뜻이 사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무엇이냐? 사다리 역할을 해준 것은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문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으나 부지런해야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청운 옛날에는 뭐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나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청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특출을 한 것을 청운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뜻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학문이라든가 청운에 올라가는 것은 항상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뜻이 있어야 된다. 뜻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학이불사 증망이요 사희불학 즉편이라 요 문구가 있는데 이 이는 그러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접인데 그러나 뜻이에요. 배우고서 그러나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즉 바로 고측자입니다. 이 망자인데 없을 망인데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배우기만 하고서 학교 다니면서 듣기만 하고 불사 집에 와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곧 이것은 지식이 없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사이불학 그러니까 집에서 연구만 혼자 연구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학 배우지를 않으면 바로 이것은 위태롭다. 위태로울 테죠. 이게 이제 공작해서 2500년 전에 말을 했으니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훌륭했던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많이 보지를 않거나 좁게 한 사람들은 말이 양이 적어요. 그래서 풍부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학이 불사 증망이요 사회 불학 즉태니라. 배우고서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학문이 어리석고 사회 불학 즉태 연구만 하고서 배우지 않으면 이건 유태로운 학문이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남의 말도 많이 듣고 많은 구경을 해야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독서 백편이 의자현이라 이런데 이 글자는 견으로 읽지 않고 현으로 읽어야 돼. 독서 책 읽기를 100편 100번을 두루두루 편자 두루두루 읽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오르르자 뜻이 아니라 뜻자 뜻이 스스로 나타나의 현자입니다. 보일려자 스스로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책을 읽기를 100번을 두루두루 하면은 뜻이 난다. 한두 번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이 뜻이 확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책 읽기를 아주 많이 하면은
읽다가 보면은 그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 독서 백편이 의자연이라. 학이 불사 증망이요 사이 불학 즉태니라.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이 없고 생각만 하고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학문이다. 독서 백편이 의자연이라. 글 읽기를 백 번을 두루두루 하면은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